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4일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지금 맨발을 걷고 들으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53분이고요. 바람은 태풍 수준으로 붑니다. 바람이 맨날 이렇게 많이 불어. 어제는 제가 병원에 오므로 여기에서는 못 걸고 서대문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비닐하우스 한토 맨발 걷기에서 걷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 맨발 걷기 장소로 가서 걷고 내려오겠습니다. 날씨는 푸르청, 구름도 별로 없이 아주 맑은 날씨입니다. 제가 맨발 걷기 장소는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저희 장소가 그런대로 좋은 장소라고 다른 곳을 가볼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집 현관 앞도요? 여기 손을 닦기도 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 너는 웬일이야? 너 사진 한장 찍어줄까?
너무 다정해 보여요. 우리 강아지하고 우리 아버님이 너무 제가 얼굴은 안 찍습니다. 강아지 얼굴만 찍습니다. 아버님은 옆모습만 제가 그냥 얼굴 안 보이니까요. 아, 그렇게 예쁘세요? 예쁘세요? 쓰다듬고 먹여주고. 왜죠?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아, 몇 살이에요? 11살. 어, 오래됐네. 어, 근데 아직도 건강하네. 잘 키우셨네요. 아, 먹이는 그냥 사료를 먹여요? 예, 거의 사료하고. 다른 것도 먹여요? 고기도 아, 먹어요? 내가 순대를 좋아해. 아, 순대를. 근데 순대 같은 거 먹이면 안 된다면요? 순대 말고 그 순대 그 구석 있죠? 네네네. 예, 그거. 아, 그러시구나. 안녕. 그건 그래. 내 건강 지킴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지금 많이 추운데 나오셨어요? 아니, 내일 나와요. 그래서 근데 오늘 오후는 조금 한 1, 2도가 떨어질 높아질 것 같은데. 예. 길 잊어버려. 폭폭도 일정하게, 속도도 일정하게, 호흡도 일정하게 잘 안 되지만, 그리고 걸을 때는 11자 걸음으로 걷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가 짜네, 짜. 손 시려운 거 보니까. 엄청 짜네. 조금 전은 제가 지압장소로 처음에 시작한 그곳에서 몇 바퀴 돌면서 할아버지 한 분께서 애견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애견이 있어서 운동시키느라고 더불어 할아버지께서도 운동을 하시게 된다고 상부상조가 충분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키우신 지 11년. 지금 11살이 되었답니다. 북실북실한 강아지를 이리 쓰다듬고 저리 쓰다듬으시고 갖고 나오신 사료를 먹이면서 펌퍼짐하게 앉으셔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할아버님을 뵙고 제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키우는 강아지에 정을 붙이면 그 정을 띄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은 저희가 어릴 때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시절에
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그 당시는 길거리에 쥐를 잡기 위해서 쥐약을 많이 놓아놓았습니다. 어떤 날 이 친구들이 나가서 그 쥐약을 먹고 돌아오면 아이들이 힘들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다가 피를 토하고 죽게 되는 그런 광경을 보아서 저는 강아지를 일체 좋아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을 붙이는 우리 오라버님들은 이 강아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울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정을 띠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연세 높으신 분들이 강아지를 키움으로써 함께 동행하고 또 운동시키고 나도 운동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동산 바닥에 앉으셔갖고 강아지와 토닥토닥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먹이도 주시고 하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몸에는 땀이 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약간 맨발로 걸을 때보다는 조금 많이 완화됐고요. 이완과 완화를 반복하면서 이 맨발 걷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저도 내려갈 시간이 거의 되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면은 어제 한토 하우스 맨발걷기 장소보다는 오늘 더 덜 차고 그리고 포송포송하 아직까지 녹지가 않았기 때문에 걷기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이 많이 시려운데 오늘 날씨가 제법 짜게 느껴지는 추운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겠습니다.
내려가면서 아니다 집에 가서 오늘은 밥을 늦게라도 해서 먹고 지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나올 때는 옆상가에서 밥을 먹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들어가서 집에서 밥을 해서 먹고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맨발 걷기 1시간. 1시간 갖고는 안 되는데 1시간밖에 늘 못해.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 3끼는 해야 3번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일단은 그래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 저는 얼굴부터 피부 둥둥까지 땀이 흠뻑 났고요. 발바닥도 그런대로 감각이 있을 만큼 지금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아주 썩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겠어. 맨발 걷기 잘 하고 저는 내려갑니다. 지금 시각 12시 12분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시요.